메가스터디 CEO 빙글의 그리고 저 이거 사실 엄청나게 비밀인데요. 저만의 시크릿 수능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수능 국수형 공부? 자처럼 해보세요. 저 몇 등급이었냐고요? 허, 비밀이에요. 그럼 시작! 호야! 오늘은 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날이에요. 국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 딸기 우유와 빵을 먹고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. 든든하게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. 달콤한 빵과 딸기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문학이 너무 달달하게 잘 풀려. 좋은 아침. 오늘은 수학을 아주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. 수학 공부에 커피 우유가 제격이에요. 그리고 이 커피 우유에 현우진 쌤이 있답니다.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너무 잘 풀려. 네? 밥 먹고 나서 졸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요? 우유 뒤에 사랑을 담아 응원 메시지를 적어서 멋지게 전달해주세요. 친구가 너무 감동할 거예요. 자,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. 남의 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. 특히 어려운 빈칸 문제를 풀 때마다 초코우유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. 힘을 얻는 거예요. 이렇게 수능 공부하면 수능 땀이 무섭지 않다고. 원하는 대로 응원의 이유는 지금 가까운 CU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. 내가 스터디 우유와 함께 공부한다면 수능 땀이 무섭지 않다고요. 모두 수능 공부 화이팅! 그럼 다음에 또 봐요.